간수 어딨어? 간수 일벌레 간수인데. 아 돌팔이 간수 역할 줘야겠다. 이제 데려와야 되는데. 이스트우드 언제 저기 돼? 재원은 났는데 약 있냐? 약? 생약 하나 남았네? 하나 가지고 한 마리밖에 못 치지 못하는데. 약불이 아 미치겠네 이거. 밑에 빵 써야 되나? 그러네 밑에 빵 써야겠네. 각방을 해야 되는 거야. 각방, 각방 써야 되는구나. 저장하자 일단. 아침 빨리 돼야 돼. 아, 쟤 밖겠네. 쟤 죽을 텐데 저러면. 일단은 그러면 잠자리 여기다 대충 만들어주고 추감자 전용으로 한 다음에 돌파리로 얘를 일단 데려와. 초코 다시 걸을 수 있고 기분이 매우 좋지 않은 두 명. 파수와 일벌레. 정신 이상 직전이고 감염 심각함. 야야야 몸통에 감염되면 이제 죽는 거 아니냐? 죽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 파수 죽는 거 같은데? 뭔 소리야? 대답이다. 일벌레 지금 부상도 있는데 애들 다 지금 간호하느라고 지금 난리 났다. 약이 대체 몇 개씩 들어가는 거야 약이? 응? 약이 대체 몇 개씩? 이것도 뭐야 얘는? 또 언제 죽었어 이건 또? 허허 이거 난리났네. 야씨 치료가 필요한데. 총상 입었네. 얘는 또 총상 언제 입은 거야? 돌팔이 언제 깨냐? 빨리 이래라 돌팔이. 파수가 또 간호하고 있네. 야 이거 다 죽겠는데 이거? 야 이거 다 죽겠다 이거 몰살각이다. 총은 얻긴 얻었는데 권총 몇 자루에다가 사이코패스 의학이 얼마야? 4레벨? 채굴이 11레벨이네. 나 어설프게라도 붕대는 감을 수 있구나. 돌팔이 왜 힐 안 해? 돌팔이 치료가 우선이다. 뭐야? 멘탈 나왔네. 정신 이상한 직전이다. 야씨 난리 났다. 어떡하지? 일벌레 의학 나쁜데? 일벌레 의학 일벌레 간수가 찍혀있어서 그런가 보다. 조건 다시 걸을 수 있고. 야 치료받아야 되는데? 돌팔이 어딨어? 돌팔이야 파수 죽는다. 돌팔이 시켜 되었어. 아 여기 껴있구나. 치료 중이라서
왜 이렇게 또 많이 배웠어 얘는 또. 야 이거 죽는데 이거 잘못하면 빨리 빨리 야 빨리. 아 얘네 뭐, 뭐야 이것도 왜 이래. 아 이럴 때가 아니야. 파스 시키. 야 걔가 중요한 게 니가 죽어 지금. 너 죽어 너. 파스 어디 있어 파스. 울버린 울버린 완치됐고. 아니, 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팀으로 넘어와야 될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어? 한 토끼. 파수가 또 의학이 좀 있지 않나요? 의학 없네. 쉬어야 되는데 얘 파수. 근데 이거 치료하려면 생약 있어야 되잖아. 생약이 없잖아 근데.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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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그래 쉬어. 너 빨리 쉬어. 너 빨리 쉬어야 돼. 너 쉬어야 돼. 돌팔이 있어 돌팔이. 아 이거 하고 있네. 아 진짜. 야 어떻게 네 명이 죄수가 네 명이야. 파수 간호해. 그렇지 빨리 치료해 파수. 야 하나 좀 하나 진짜 올 때 됐지 않냐 이제? 저번에 99% 그건 어떻게 섭외한 거야 대체. 말이 돼야지. 걸어다녀 그새 걸어다녀? 손바지가 방탄조끼 입고 있네. 권총 권총 한 자루. 다음에 저 클린트 이스트우드 줘야 되는데. 오케이 스텔스 받겠는데. 스탑 스탑 스탑. 멘탈 브레이크 누구야? 더워? 하, 더운 건 또 뭐야? 소집해서 일단 너 동굴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럼. 소총 3급을 준다. 음식은 얼마 남았죠? 아 음식은 많아. 음식은 많아서 상관없어. 죄수를 너무 심각한 질문. 누구야? 자자자자 나 치료는 해놨는데. 야 파수 죽겠다 이거. 파수 파수 죽겠는데? 초코의 분노가? 얘 또 왜 이래? 죄수 격리시켜야겠는데? 움직일 힘이 없는 애들한테 저걸 해야 되나? 간수 누구냐? 일벌레 아니야 간수? 계속 싸우네. 파수는 상태 어때? 96%. 항체만 만들어지면 돼. 그 전에
저기 되면 안 되는데, 제발. 파서 죽으면 안 된다. 아, 야, 이거 하루 종일 그냥 그것만 하다 끝나겄네. 사이코패스 덥다 그랬지. 멘탈 아예 나갔구나. 아예 나갔네, 멘탈. 덥다 그러는 거야? 방 안에 에어컨 만들어줘야 되나? 사이코패스 집 여긴데. 환풍구 만들어줘야 되나, 환풍구? 야, 또 사격이 높다. 사격이 또 높아서 쓸만하거든요. 정신 이상 직전이고. 파스 어때? 99%. 항체! 항체야! 아, 됐다. 항체 생성됐어. 어후. 나빠지진 않을 것 같다. 항체는 생성됐어. 오퍼로 털바지. 저거 왜 안 가져오지, 근데? 가져와야 되는데? 운반이 다 2레벨로 돼 있는데 왜 안 가져가? 근데 죄다 병자다. 간수를 두 명을 두자. 그렇게 해서 이거 빨리 테이밍을 해야지 안 돼. 돌팔이한테 간수 능력을 줘야 돼. 2레벨로 간수 능력을 주고. 아, 사이코패스 여기 왜 들어왔어? 정신상태 나가서. 약은 좀 있으면 만들어지니까. 파스 지금 좋아. 상태 좋아. 괜찮아졌어. 의식이 조금 없는데, 의식이 좀 없는데 괜찮아요. 감자는 왜 여기 있냐 근데? 치료 좀, 저기 청소 좀 해야 되는데. 완치됐다. 야, 이씨, 그 죄수는 아주 팔팔, 그냥 아주 그냥, 어? 신났구만, 죄수. 어? 야, 포선 난이도 99%야. 가능하냐, 이거? 파수와 일벌레 기분이 좋지 않아. 빨리 나와야 되는데. 깽판 부리면 안 되는데. 청소 좀 해라, 청소 좀. 잠깐만, 잠깐만. 청소를 좀 해야지. 이거 어떻게 될라나, 이거?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하, 상태가. 야, 씨. 허스키는 부상이 없어. 야, 이게 처음에 동물 주는 게 그거, 그 막아내라고 주는 거구나. 이제 보니까 그러네. 아나랑 일벌레 출혈해준다. 아, 씨, 돌팔이. 돌팔이 써야겠다. 일벌레도 출혈이야? 그래? 얘 또 왜 이러냐, 얘? 얘 누구랑 싸웠어? 항체는 생성됐는데 왜 치료가 안 돼? 아까 죄수랑 박치기 했어? 아씨, 진짜. 벽을 칠 시간이 어딨어요, 지금. 다 죽어가는데, 지금. 비드웨이로 얘 위치를 어떻게 봤구나. 울버린을 아래로 보낼까? 초코를 아래로 보내야겠다, 초코를. 초코를 아래로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 얘가 움직일 수 있잖아.
일벌레는 일단 치료해줬어. 어설프지만 봉합됐어. 근데 이제 파수가 아직 멘탈 나가겠는데 조만간 파수 멘탈 나가는데 파수 기분이 왜 이러냐. 엄청난 배고픔. 밥 없냐? 바로 먹여, 바로 먹여. 파도 정신 나가요. 상인? 상인은 상인 어디? 오, 갓상인. 빨리 와, 빨리. 배드맨. 야, 죄수방 왜 이러냐? 괜찮아졌어? 야, 이제 일어나서 걸어댕기네? 괜찮아졌어. 빨리 와야 되는데, 아, 저. 야, 근데 우리 일벌레가 사료가 제일 높잖아. 일벌레한테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일벌레 근데 지금 자고 있는데. 청소가 있을 텐데, 여기 어디? 없나? 만취하고. 초코는 완치됐고. 초코야, 어떻게 옮기냐? 저기 주거 지역이 안 돼 있다고? 잠깐만. 주거 지역이 안 돼 있다고요? 돼 있는데? 할 게 너무 많아서 청소를 1순위로 할 수는 없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강아지는 저기 보살펴야 되니까. 상이 왔다, 상이 왔다. 일벌레도 저 잠깐 일어날 수 있냐? 일벌레 멘탈 나왔구나. 아니네, 되네. 너 좀 힘 좀 내라. 저 좀 있으면 나으니까 빨리 약 사야 돼, 약 사야 돼. 어? 뭐야, 포로 다 팔 수 있네? 아니야, 아니야. 거의 다 왔어. 다 넘어왔어, 지금. 다 넘어왔단 말이야. 정신 충격창? 근데 얘네 죽을 게 없네. 포넌트. 초코 팔까? 초코? 야, 초코 솔직히 팔아야 된다. 초코는 솔직히 초코는 팔아야 된다. 59살? 아, 얘는 사격수로 쓰면 돼. 초코는 팔아야 될 것 같아. 초코 팔면 지금 해결 다 돼. 초코 똥캐 비두웨이로? 아, 얘는 근데 조련 때문에 쓸만해. 얘는 조련, 조련과 또 제작이 문랩이라서 초코는 일단 팔아야 돼. 초코는 팔고 아, 다음에 생약 사자, 생약. 아, 생약 진짜 비싸. 이게 우리 저기 상태 안 좋은 거 어떻게 알고?
99%를 팔아라고? 무슨 99%? 99%를 팔아라는 게 무슨 말이야? 예? 아, 예, 근데 템이 할 수 있으면 딱이야. 울버린은 필수, 비드웨이로도 필수인데. 그래, 파수가 99% 출신이야. 파수가 99% 출신이라니까? 저번에 0.5% 확률로 섭외했어. 아, 근데 한 번 더는 힘들긴 해. 아예 팔아버릴까, 그냥? 건설이 일단 10렙이고, 사격이 10렙이라서 꽤 쓸만하거든? 나 확고함이 있어가지고 또 멘탈도 잘 안 깨지고. 아, 조련에 근데 쌍불 들어와 있는 게 좀 그렇게 사격에서 사격이 10렙이야. 게다가 또, 아, 왼손 소지 파괴됐어. 왼손 소지가 없으시네? 그래, 알아, 뭔 말인지. 99% 확률로 포섭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1% 확률이지, 1%. 1% 안 되는 확률. 둘 다 팔면은 일단 돈이 좀 생기긴 해. 돈이 좀 생기긴 하는데, 차라리 저 할아버지를 팔고 이거 정신분열창 이거 살까? 정신충격창 이거 어때? 높은 확률로 뇌손상을 가할 수 있대. 이거 좀 별론데. 뇌손상은 좋지 않아. 장궁으로 다 무장하자. 나 이게 두 개 있는 거야, 이게 장궁이 지금. 나한테 있는 거라고 지금. 아, 일회용이야? 아, 그래? 그럼 초코만 팔자, 초코만. 초코 지금 짐덩이니까 초코만 비싼 가격에 저기 하고. 차라리 음식을 좀 살까? 감자 지금 좀 줄어드는데 이제. 자, 초코만 팔아. 일단 초코 팔고 생각하자. 데려가. 잘 가라, 초코. 반조 라우카의 남성 노예. 넌 이제 노예야, 이제. 싸울 일도 없고, 이러면. 괜찮네. 저장하자, 여기서. 집에 저장하고. 초코는 문제덩이라서 팔아야 돼. 저놈이 계속 지 깽판 쳐가지고. 어, 좋아졌어. 에리카 또 훈련시키고 있어, 게다가. 구조와 운반까지도 가능하네. 초코 데려갔다. 파수. 그 자체. 저 옷 좀 입으면 안 될까? 얘네 왜 옷 안 입냐, 왜? 감자는 여분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긴 한데. 운반을 1순위로 해놓을까? 초코야, 잘 가. 초코랑 사이 그 나쁘지 않았는데. 셔츠 저 운반합니다. 셔츠 운반하고 있어. 어, 뭐야 얘. 죽었네. 템버루프. 회색곰. 야, 회색곰 길들이면 개꿀 아니야? 2.5% 확률로. 조련은 파수가 하면 되는 거고. 아니, 사이코패스가 조련이 12렙이었네? 설마 잡아먹히겠어요, 설마. 그 정도까지. 아, 얘도 팔아! 자자자, 쏘쏘쏘! 아, 어떡하지, 이 새끼고. 아, 참. 팔아? 사격이 10렙. 이스트드가 11렙이고.
아니 대신 사격수가 없긴 해. 아나 빼면 없어. 3명은 둬야 돼. 나 그래 3명은 둬야 돼. 쓸만해 쓸만해. 99% 시도한다. 또? 야 또 왔어. 잠깐만.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러면 얘기가 다르지. 상인이 하나 더 오기 때문에 팔아? 팔까? 99%? 99%면 거의 진짜 며칠 한 15일? 20일은 계속 테이밍해야 될 텐데. 아 물건을 보고 팔지 말지. 아 그래 그래 그러자. 그래 그래. 아 그러면 되지 그러면 되지. 맞아요 맞아요. 파수가 일단 방탄 한번 썼어요. 일벌레 상태 안 좋다. 일벌레 일벌레 포섭이 될 리가 있냐. 이상인이랑 저상인이랑 싸우면 어떡하냐. 근데 사이코패스가 회색곰 길들이러 갑니다. 만족? 뭔데 만족이야 얘. 안녕 회색꼬마. 착하지? 착하지 착하지. 얘 데려와서 운반 뭐 전투 다 키우자. 이제부터 드루이드다 드루이드. 어? 파수야 너 왜이래? 멧돼지랑 싸우네 파수. 파수 쓰러지겠는데? 파수 멧돼지 못 이기니? 거북이 공격 중. 야 이제 파수 쟤. 파수야 너 그러면 안 돼. 아씨 쇼크. 파수가 또 뭐 팔이 찢어지거나 그러진 않았어. 다음에 스톱 스톱 스톱. 다음에 뭐 하려고 그랬지? 사이코패스 곰 길들이기 성공했나? 아직 안 됐네. 곰 길들이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리는구나. 이들벌레 어디 갔지? 야 이들벌레 이들벌레 어디 갔어? 아 보아 구조하고 있구나. 아씨 사격 능력 사격 실례. 돌팔이 의학 13렙 됐어. 장인 됐어 장인. 사교가 아나가 그래도 6렙이네. 아나한테 시켜야겠다. 아나야 아나 어디있냐. 아나 아나 어디갔어. 아 있구나 아나. 빨리 빨리 걸어야지 빨리. 오케이. 어우 너 뭐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장군 좀 비싸게 판다. 장군 살 건 아닌 것 같아. 나 돈이 왜 없지 근데? 약간 은 먹은 거 저기 향균 처리하는 데 써버렸네? 뭐야 이거 금창 뭐야 이거. 동물 팔 수 있네? 오 생약 싸다. 약 싸네. 살 거 없는데? 어? 우와 멋있다.